와우 친구들! 납작이 아저씨야! 유튜버! 어? 물안장 콘서트 떴네? 아 이거는 꼭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뻘쭘하고 어쩌지? 같이 갈 사람 없나? 얘는 아니고 얘도 에바고 얘는 진짜 아니고 아! 우리 점니가 있었지? 점니랑 콘서트도 가고 떡볶이도 먹고 옷도 사고 인생 내 코도 찍고 방망이도 타야지. 아 바쁜데 누구나. 이 언니 또 전화왔네 진짜. 주단 언니 무슨 일이야? 쩜니야 혹시 이번 주 주말에 뭐해? 확인해 볼게. 어쩌지 언니? 내가 그때 마이무 연습 있어가지고. 어? 그거 금요일 아니었어? 아 연습하고 이틀 정도 누워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야 되거든. 아 그렇구나. 그럼 다음 주는 어때? 아 어쩌지 언니? 내가 다음 주는 또 일주일 내내 합방 약속이 잡혀 있어가지고. 아 그래? 그러면 그 다음 주는? 아 그땐 내가 또 감기 걸릴 예정이라. 아 어떡하지 언니? 아 그렇구나. 그러면 쩜니야 가능한 날짜가 언제야? 아 내가 그러면 스케줄 체크 한번 해보고 연락해줄게 언니. 응 알겠어. 쩜니야 꼭 말해줘야 돼. 알겠지? 호전하는데 진짜. 아 이렇게 진짜 눈치 납작한 거 뭐야. 쩜니야 바빠? 언니 무슨 일이야? 전에 스케줄 체크해본다는 거 얼마나 진행됐는지 물어봐도 될까? 아 지금 한 10% 정도 진행된 것 같아. 아 그렇구나. 천천히 체크해보고 연락줘. 네? 점니랑 콘서트도 가고 떡볶이도 먹고 전화하면서 점니야 혹시 이번 주 주말에 뭐해? 아 그렇구나. 그럼 다음 주는 어때? 응 알겠어. 점니야 꼭 말해줘야 돼. 알겠지? 이 정도? 이 정도? 괜찮나요? 한 번에? 한 번에 카뚜? 카뚜? 아 이거 점점 느는 건가 이거? 사실 더해도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았다. 야, 진짜 한 번에 이거 통과되는 거예요? 예? 근데 판단력이 흐려졌는데 왜 칭찬을 해주신 거지? 뭐지? 어쨌든 좋은 거죠? 파이리를 잡다가 온 모습 피카츄. 아 전에 스케줄 체크해본다는 거 얼마나 진행됐는지 물어봐도 될까? 안녕 일상대화요.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는데. 규단 씨는 사람과 대화하는 모르겠어요. 법을 잊었다고 한다. 전에 스케줄 체크해본다는 거 얼마나 진행됐는지 물어봐도 될까? 수염 분장한 두단? 이거 꺼내요? 준비성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한 규단 씨.
빡빡이 아저씨야. 어, 이거는 맨 마지막에 앞머리가 다 날아가가지고. 쩐이야. 아 이거 돋보기 써야겠다. 아씨 이거 두 개 동시에 못 들었다. 쩐이 얼굴이야. 됐나요? 할머니 이것도 할머니 같은데? 아이고 쩐이야. 아이고 손. 또 시키지도 않은 애드리브를 갈기고 있다. 이제 그러면은 그걸 찍을까요? 빡빡이 아저씨야? 안녕. 사실 친구들. 편집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빡빡이 아저씨야. 와우 친구들. 납작이 아저씨야. 이걸 뒤로 이 사람을 음악 게임 시즌 2에 보내는 것에 있다. 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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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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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이제 이거 벗어도 되죠? 와 맞고 지린다. 와. 웹 오케이. 바로 카톡으로 물어볼게요. 아 아플래 누구야? 이 정도 말투 어때요? 아 바쁜데 누구야. 아. 점리씨는 꽤 연기 욕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, 사실 규단씨와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. 아, 아. 너무 빨리 된 거 아니에요? 아씨 또 전화하네. 아 이 언니 진짜 눈치도 납작한 거야 뭐야. 아. 점리씨의 본심이 아. 나와버렸다. 어 무슨 일이야? 어때요? 느낌 괜찮죠? 행복아님이 이런 거 입고 다니셨다고요? 군대 있을 때? 좋은 건가? 아, 부근 출근해도 돼요? 아, 왜 이야기 안 해주셨대? 어, 사실 점리 씨 파트는 이미 끝났지만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길래 그냥 놔뒀다. 저는 늙은 척 안 해도 돼요? 나이 든 것처럼 이렇게. 닥쳐! 약간 킹 받는 거? 킹 받게 해야 되나? 킹 안 받았어요? 아, 킹 어떤 거가 받으세요? 다시 말하지만 점리 씨의 파트는 한참 전에 끝났다. 김주단 알바는